네, 안녕하세요. EMTV입니다. 네. 요즘 뭐 장이 뭐 아주 뭐 우리나라 지수가 네, 어제 뭐그 최고가를 돌파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막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뭐 장중 최고가를 돌파해가지고 장 종가 대비가 아니라 네, 장중에도 최고가를 네, 돌파했어요. 그래가지고 3278포인트에 마감을 했네요. 지금 지수로 볼 때는 전에 네, 그러니까 금년 초 네, 금년 초에 장중 최고가 3266포인트죠. 네, 물론 마감할 때 3160포인트 끝났는데 장중 최고가를 네, 결국에는 돌파해 가지고 현재 3278포인트에 마감을 했어요. 지수는 뭐 최고가에 돌파했지만, 네, 삼성전자를 보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인가 하면은, 네, 삼성전자는, 최고가를 돌파를 못했잖아요. 81,800원이죠. 삼성전자는 장중 최고가가 96,000, 800원, 네, 96,800원이 최고가인데, 현재, 네, 81,800원이니까, 뭐, 아직 뭐, 고점을 돌파하려면, 아직 멀었죠. 삼성전자도 한번 상승 추세를 타면은 하루에도, 보통 뭐, 이렇게 뭐, 8,000원씩도 움직여요. 보통 조금 움직일 때는, 한 4,000원 정도는 올라가니까, 지금 81,000원이니까, 장중 최고가를 돌파하려면, 15,000원을 더 올라가야 되니까, 상승 탄력을 만약에 한 일주일 정도 받으면은 이제 최고가를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지수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은 한동안 기간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기간 조정을, 가격 조정을 하든지. 기간 조정을 하고, 내가 먼저 간 종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면 좀 쉬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한 다음에 다른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면은 몇 개월 동안 여러분들 수익을 못 내고 쉴 수도 있고 또 빠지게 되면은 셀트리온 이런 만약에 계속 빠지면 또 엄청난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 하면은 여러분들 매도를 해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에서 수익을 계속 내야 안 해줬습니다. 서울제약을 보니까 네, 제가 옛날 생각이 나는데 제가 뭐 1년 전에 서울제약 5천원, 6천원 할때 엄청나게 서울제약 했었잖아요. 기본 만원 넘어갈 정도이니까 매수를 해라 했는데 그중에 제가 추천했던 제약 바이오 중에서 제일 안간게 서울제약이에요. 제일 안간 게. 결국에는 뭐 최고가 16,000원 찍었는데 근데 추천가에서 두 배는 올라갔잖아요. 두 배는. 두 배는 올라갔고 그 당시에는 뭐 9,000원에 매도해라, 10,000원에 매도를 해가지고, 단기적 수익을 수시로 봤는데, 결국엔 최고가는 두 배를 갔네요, 두 배를. 뭐, 제약바이오 지금은 뭐 많이 안 움직인 종목인데, 그 뒤로는 뭐 제가 이제 10,000원 넘어갔을 때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5, 6천원 때는 안심 종목이었지만, 일단 10,000원이 넘어가면 안심 종목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얘기를 안 했는데, 뭐, 고점이 16,000원 찍었지만, 여기서 뭐, 2만 원갈 수도 있고, 3만 원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고, 그 뒤로 계속 빠져서, 지금 이제 8,170원에 마감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올라가면 여러분들 잘못 물려놓으면 1년 동안 이렇게 지수가 이제 가격 조정을 한번더 쉬게 돼요.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고, 물론 뭐, 웹슨 애니누니 마냥 뭐, 호재가 붙어가지고, 뭐, 5배, 10배도 갈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수익이 나면 매도를 해서 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뭐 개중에는 뭐 10배 가는 종목도 만날 수가 있지만 그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10배를 다 먹는다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매도를 하고 또 아주 뭐 주식 농부 마냥 장기로 그냥 꾸준히 들고 있어서 진짜 수익 많이 난 것만 거둬들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5배, 10배는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제가 언급을 했다가 일단 지식이 많이 올라가면 그 종목은 한동안 언급을 안 하고 다른 종목을 언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 난 거는 일단은 네, 매도를 했다 그러면 더 가더라도 쳐다보지 말고 또 다음 종목, 네, 다음 갈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어제도 올라간 종목도 많이 있고, 그리고 올라가려고 꿈틀거리는 종목도 많이 있고 한데, 일단 올라가지 않은 거, 올라갔다가도 많이 빠진 거, 그런 걸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면은 수익 내기가, 네, 어렵지가 않아요. 뭐 코리아이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가 뭐 1200원에 추천을 했는데, 1200원, 300원에 추천했는데, 계속 올라가다가 급등이 나와가지고, 2000, 거의 뭐 700원을 찍고, 730원을 찍고 쫙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2000원 초반대에서 조종을 며칠 보이다가 또 급등이 나왔어요. 2000원 초반대에 와 있을 때, 네, 매수 가능한 위치에 와 있었는데, 이런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2000원에 들어가도 더 빠질 수도 있지만, 더 빠지면 추감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안심 유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매수해서 수익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한일화학같이 이런 종목도, 전에 앞에서, 네, 저가에 매수해가지고, 고가에 매도를 한번 한 종목이지만, 지금, 기간 조정 엄청나게 보이고 있잖아요. 17,000원에서 8,000원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이 사실은 수익 내기가 참 좋은 종목입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16,000원대 잡아가지고, 17,000원 초반이나 16,000원대 잡아서, 네, 17,000원 후반이나 18,000원 초반에, 1,000원을 먹고 팔고 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예를 들어 3,000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00주는 먹고 팔고 하는 거예요. 계속 100만 원 챙기고 뭐한번 챙겨, 두번 챙겨, 세번 챙겨, 네번 챙겨, 다섯 번 챙겨, 여섯 번 챙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벌써 뭐두달 만에 해도 이게 엄청나게 여섯 번을 챙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수시로 오르락내리락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2, 300씩 벌면서 나중에 급등이 나오면 나머지 2,000주 가지고, 네,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종목도 나쁜 종목이 아닙니다. 오랜 조정을 보일수록 갈때 많이 간다고 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랫동안 조정이 길수록, 큰 세력이 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 때는 많이 갑니다. 안심 종목이 다 그랬잖아요. 예. 네. 동양 같은 것도 오래 조정을 보니까 많이 가잖아요. 기다린 걸다 해주거든요. 기본 따블은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래 조종한 거는 많이 올라갔을 때 금방 급락이 안 나와요. 세력이 털어야 되기 때문에 빼질 않습니다. 조종하지 않고 바로바로 올라간 건 급락이 나와도 오래 조종한 거는 급락을 안 나와요. 그렇게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고점에 매도할 수가 있고 또 일부는 끝까지 들고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호재성으로 상승한 거는 그 호재가 진짜 장기적인 호재가 아니면 바로 급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떠가지고 올라가다 올라간 건데 급락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호재가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그래서 급락이 나오는 거고. 웹스나인자, 네. 그리고, 카스 같은 이런 경우는 장기성 호재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도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쉽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기성 호재인지 단기성 호재인지 그런 걸 판단해가지고 단기성 호재다 그러면 급등했을 때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걸또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근데 장기성 호재는 조금 올라갔어도 매수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히림 같은 경우도 장기성 호재이기 때문에 제가 8,000원대면 항상 매수를 하래 가지고 아마 단타 이거 여섯 일곱 번 성공했을 거예요. 단타 성공한 거만 여기 들어가서. 요번에 또 들어갔잖아요. 또 들어가지고 또 수익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단기성 호재로 여러분들이 그 급등률 단타라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장기성 호재로 여러분들이 단타를 해도 해야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볼줄 알아야 그 단타도 성공을 할 수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종목을 볼줄 알고 그 종목에 대한 성질을 알때 단기든 장기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종목을 볼줄 모르면 여러분들이 단기도 힘들고, 장기도 힘들고, 단타도 어려운 겁니다. 네. EMTV를 보고, 뭐, 몇천만 원씩 버는 사람들도 보면 많아요. 뭐, 소문에 의하면 뭐, 30억을 벌었다는 사람도 들려요. 30억을 벌었다. EMTV를 보고. 네. 그런 소문도 들리는데, 제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네. 어제 그분 같은 경우도 몇천만 원 까먹은 거를 네, EMTV에서 준 종목으로 다 복구를 했다는 분도 있고, 또 계좌가 뭐 40%, 손실 본걸다 복구하고 수익을 낸 분도, 저번에 댓글을 달았잖아요. 네, 그런 분도 계시고. 하여튼 알게 모르게,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제 방송을 보고 수익을 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익을 내고 또 도안층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교육도 받으러 오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교육 안 보고 유튜브만 보고도 계속 수익을 잘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 쉽게 숨어서 수익 내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식을 한번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은 그 수익 내는 방법을 알고 또, 그 습관화가 되기 때문에 계속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종목이 올라가는구나 해가지고 또 공부가 됩니다. 공부가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은티비에서 실패하는 종목이 없잖아요. 조금 늦게 가는 종목이 있어도 실패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요즘에 상담을 많이 해보지만, 진짜 주식 점수가, 진짜 빵점이에요, 빵점. 10점 어두고 있으면 다 손실이고 안심 종목이 하나도 없으니까. 한 종목당 1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한 종목에 10점씩 준다면은, 한 종목도 제대로 된 종목이 없어요. 뭐 빵점이지 뭐예요. 그런 점수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성공을 할 수가 없죠. 최소한, 교육 받으신 분들은 점수가 8, 90점은 나오잖아요. 8, 90점. 그 정도 나와야, 여러분들이 주식에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준 종목 여러분들이 그 잘, 네, 그, 아, 저점 매수 해가지고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나기 때문에 지금 장이 좋아요. 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만 잘하면, 수익이 납니다. TBH 글로브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왔고, 이것도 뭐 교육받으신 분이, 발굴을 해가지고, 2100원, 200원에 매수를 하겠던 종목인데 급등이 나왔고, LG 헬로비전도 마찬가지고, 교육받으신 분이 뭐 2000, 5000원에, 발굴을 해서 매수를 하겠는데 거의 9000원 찍고,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간 것보다는, 아직 덜 올라간 거, 그런 걸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기존에 추천하고 좋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가지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방송을 몇개 보세요. 지나간 걸로. 그럼 제가 좋은 종목 추천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면은 편안하게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자금이 얼마 안 되는 분은 여러 종목 살 필요가 없어요. 좋다는 거한 종목에 다 사가지고 수익을 볼때좀 크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좌를 불려나가야지. 돈은 뭐 500만 원,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 찍금, 저기 찍금 해가지고 벌려놓으면은 계좌가 잘 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 자금이 적으신 분들은 진짜 좋다는 종목, 그런 걸한두번 정도에 분할 매수 해가지고 좀 기다려서 50만 원을 먹든 100만 원을 먹든 좀 크게 먹어야 계좌도 늘어나고 또 돈도 먹는 것 같습니다. 운영 자금이 억대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야. 뭐 여기 뭐한 5천만 원, 저기 3천만 원, 좋은 거나 5천만 원, 안 좋은 거나 2, 3천만 원 이렇게 사놓으면은 뭐한 종목에서도 1000만 원도 벌고 2000만 원도 벌고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운영장님 적으신 분들은, 쪼개면 돈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좋다는 거한 종목에 여러분들이 두번 정도 분할 매수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좋습니다. 잘안 가는 종목에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수익이 한동안 안 나기 때문에, 잘 보고, 차트도 잘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테마는 있는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봐서, 들어가서 바로바로 수익을 내야 됩니다. 특히 제가 좋다고 하는 종목, 그런 종목에 들어가면은 바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미래산업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할때 제가 미래산업조차 좋다고 몇번 얘기했고, 그리고 여러 번 언급을 했잖아요.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죠. 여기서 내가 언급을 했으니까 14,000원, 15,000원대 거의 뭐 2만, 오늘 뭐 7,000원 가까이 찍었으니까. 이런 것도 뭐 보통 여러분들이 1,500만 원치만 사놨으면 그냥 들고 있으면 돈 1,000만 원 그냥 벌잖아요. 여기서만 팔아도, 5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수익이 나는 거고. 또, 한동안 또 조정 보였다가 다시 2차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2차 상승이 나올지 여기서 다시 빠질지는 몰랐거든요. 사실. 저도 몰라요, 그거는. 근데 올라갔다가, 다시 또 옆으로 긴게 빠지지 않고, 올라간 겁니다. 이게 빠질 것 같으면 바로 빠지거든요. 근데 바로 안 빠졌다는 거는 다시 한번더 올라간다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식이 올라갔다가 안 빠지면 다시 간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뭐, 다시 빠진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에 빠질 때는 바로 빠져요. 바로 빠지면 또 매수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간 여러분들이 차트도 많이 봐야지 실력이 느는 거지,
제가 차트를 많이 보라고 했잖아요. 차트는 수시로 여러분들이 보고, 그 차트가 또돈 벌어주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일 때, 안심 종목일 때, 이런 차트가 먹히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안 먹히고 속임수가 돼가지고 다시 또 급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종목을 볼 줄 아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기존에 좋다고 하는 종목 있죠? 네, 그거 여러분들, 네, 아주, 결국 뭐 50%에서 더블 갈 종목이니까 그 종목도, 네, 뭐 조금 올라갔다가 팔지 말고 그냥, 들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7월달 오프라인 교육은 자리가 지금 한 두세 개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주식을 제대로 하고 해보고 싶으신 분은 문의를 하시고, 뭐, 운영자금이 얼마 안 되시는 분은 금액이 크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네, 운영자금이 뭐, 많으신 분은 뭐 푼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배우고 하시면 좋고, 그리고 또 뭐 딴 데 뭐 리딩비밖에 안 돼요. 리딩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청하면은, 리딩도 또,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니까, 주식은 배우고 가야 됩니다. 배우고, 네. EFTV에 추천하는 종목이, 안 가는 종목이 없잖아요. 안 가는 종목이. 네, 이런 식으로. 물론 한동안 뭐 조정을 오래 보이는 종목도 있지만 조정을 오래 보일수록 갈 때는 많이 간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다리는 거 잘못 종목을 잘못 매수하면은 1년 2년은 그냥 들고 있어야 돼요. 지금 동학개미 30%가 주식 포기하고 쉰다잖아요. 삼성전자 이런 게 다 물려가지고 지금 주식을 안 하고 지금 쉰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쉬느니 안심 종목 좋은 거 사놓고 기다리면 10배도 먹을 수가 있고 기본 더블, 네, 더블은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만 볼 줄 알면은, 할 줄 알면 여러분들이 교육비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네, 주식 재밌게, 주식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 네, 그 완전 초보가 교육 한번 받으면 재밌게 하잖아요. 종목도 잘 고르고, 네, 상한가도 먹고. 네, 여러분들 모두가, 네, 주식에 대해서 잘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썸네일, 새롭게 만드는 썸네일은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자꾸 한다는 게 잊어버리는데, 그 구독자, 네, 물론 뭐 교육 받으신 분이죠. 대전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 젊으신 분인데 세 개를 만들었다고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좀 시원하고 잘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한 개를 제가 한번 활용을 해봤습니다. 뭐 교육을 받았으니까 뭐 제자죠. 네, 그분이 하여튼간에 교육 받으신 분들이 썸네일도 만들어서 보내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여튼 도움을 주네요. 하여튼 수익도 많이 내고, 뭐 잘 하니까,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것도 만들어서 보내고 하지, 뭐 교육이 잘못됐고 뭐 했으면 이런 거 만들어서 보내겠어요. 세 개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한 개는 썸네일을 활용해 보고, 한 개는 또 방송할 때, 거기에 또, 바탕화면에 또 그, 광고용으로 조그맣게 또 활용을 해 봤는데, 하여튼 간에 썸네일 또 이쁘게 만들 줄 아시는 분은 또 만들어가지고 또 보내주시면, 제가 또, 마음에 들면 또 활용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 해보면 여러분들도 공부가 되고, 여러분들 자신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것도 만들어 보고 해야 또 나중에 또 여러분들 유튜브 할 수 있으면 또, 도움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또 시간 날 때, 네, 그런 것도 해보고 하면 좋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은 뭐 실력이 저보다 좋아요. 저는 뭐, 그런 거 공부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분 가락만 가지고 하는데, 요즘 젊은 분들이야, 뭐, 그런 면에서는, 컴퓨터도 잘 다루고, 네, 뭐니 뭐니 해도 그, 저보다 훨씬 낫겠죠. 네, 아침 방송이 좀 길었습니다. 네, 오늘 장 끝나고, 네, 3시 반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MTV였습니다.